날씨가 더워지면서 햇볕도 너무 뜨겁죠. 피부도 축축 늘어지는 것 같고 모공도 넓어 보이고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외선 차단제죠. 젤 타입도 있고 스프레이 타입도 있고 로션 타입, 크림 타입. 제가 요즘은 어떤 방법을 제일 많이 권해드리냐면 자외선이 피부의 주적이다. 오늘은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외선 차단제를 고를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SPF 지수랑 PA라고 하는 두 가지 지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일단 자외선에 대해 알아야 돼요. 사실은 파장에 따라서 자외선 A, B, C 이렇게 나뉘거든요. 자외선 C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성층권이나 구름 같은 것들에 잘 막혀서 우리 지표까지는 잘 도달을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자외선 A와 자외선 B죠. 자외선 A 같은 경우는 파장이 아주 길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주로 색소성 병변이나 피부암을 유발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옷을 입고 있어도 투과해서 들어올 수가 있고 실내에 있을 때도 자외선 차단을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 자외선 A 때문에 그래요. 자외선 B는 자외선 A보다는 파장이 짧기 때문에 실내까지 침투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야외에서 노출이 됐을 때 훨씬 더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가 여름철에 피서 같은 데 가면 일광화상 많이 입죠. 이게 주로 자외선 B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화상을 유발을 할 수도 있고 역시 기미나 여러 가지 색소성 질환 그리고 피부암까지도 유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자외선 B를 차단할 수 있는 수치를 볼 수 있는 게 SPF라고 하는 지수인 거고요. 자외선 A를 차단하는 정도를 볼 수 있는 게 PA예요. PA는 주로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죠.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다는 건 자외선을 그만큼 더 잘 막아주고 오랜 시간 막아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자외선 차단을 하는 이런 기능들은 피부에 자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은 쪽으로만 가게 되면 피부에 오히려 자극을 일으키고 문제를 유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피부에 가장 안전하면서도 적당하게는 자외선 차단을 할 수 있는 정도로 골라야 하는 거죠. 일반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SPF 지수는 한 30 정도, 그리고 PA는 한 2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정도로 결정을 해주시면 충분히 차단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야외 활동이 좀 예정이 되어 있다, 야외에 많이 있을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SPF 지수는 한 50 정도, 그리고 이제는 PA 같은 경우도 3 플러스까지 있으니까 그 가장 높은 단계의 경우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야외 같은 경우는 햇빛이 뜨거우니까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실내는 벽이 좀 막아주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내 얼굴에 색소를 유발할 수 있는 건 자외선 A라고 했잖아요. 이 자외선 A는 파장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웬만한 창문도 다 투과를 하고 얇은 벽들도 투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햇볕에 의한 태양에 의한 자외선 뿐만이 아니고 실내 이 안에서도 조명 같은 것들에 의해서도 자외선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내에서도 자외선 차단 지수가 좀 낮은 제품으로 해설해도 꼭 발라주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은 걸 사용을 하셨다고 해도 어쨌건 유지하는 시간은 길어봤자 그러니까 3시간에서 5시간 이내이니까 그 이상의 시간을 계속 외부에서 활동을 하신다고 하면 중간에 더 발라주시면 게 더 중요한 거죠. 의사연. 일단 자외선 차단이 되는 원리에 따라서 무기 자외선 차단제, 유기 자외선 차단제 이렇게 나뉠 수가 있어요. 자차는 자외선 차단제 줄임말이니까요. 무기 자차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피부에 이렇게 발랐을 때 얘네들의 그 무기질 성분들이 직접적으로 반사를 일으켜서 내 몸에 아예 자외선이 흡수가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분표를 보면 징크 옥사이드나 티타늄 옥사이드 같은 것들이 들어있게 되는데 얘네들은 실제로도 좀 하얀 이런 무기질 같은 광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일단은 발랐을 때 백탁 현상이 일어난다는 게 특징적이에요. 하지만 몸에 흡수가 되는 게 아니고 밖에서부터 자외선을 튕겨내는 거니까 피부에 비교적 덜 자극적이라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발랐을 때 바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시간텀 같은 걸 둘 필요가 없어요. 유기 자차 같은 경우는 안에 들어있는 화학 성분들이 피부에 흡수가 된 후에 자외선이 들어오면 여기서 분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속으로 들어가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일단 단점은 피부에 좀 자극적일 수 있죠. 선크림 바르신 후에 눈 맵다고 막 이렇게 눈물 흘리시는 분들도 대부분은 이 유기자차 때문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발랐을 때 작용을 하기까지 15분에서 3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선크림 바르고 바로 나가시지 말고 보통은 외출하기 조금 몇십 분 전에 미리 발라놓으시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이 유기자차 같은 경우는 발림성이 좋은 편이라 화장을 많이 하시는 여성분들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제품들이 워낙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혼합자차인 경우가 많아요. 어느 정도는 유기의 성분이 있고 어느 정도는 무기 성분들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요. 제가 요즘은 어떤 방법을 제일 많이 권해드리냐면 사고 싶은 제품이 있으면 샘플을 받아보세요. 그래서 일단은 자극적이지 않은지는 귀 뒤나 손목 안쪽 같은 데들을 살짝 발라서 자극적이지 않은지 알러지 반응이 없는지를 보시고요. 여기에서 테스트 통과가 됐다. 그러면 눈가 근처를 한번 발라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눈물이 나거나 눈이 좀 시리다라고 하면 다른 제품으로 가시는 게 낫죠. 유기자차, 무기자차 말고도 제형자체도 다양하잖아요. 어떤 걸 고르는 게 가장 좋을까요? 요즘은 정말로 이 자외선 차단제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젤 타입도 있고 스프레이 타입도 있고 로션 타입, 크림 타입, 스틱 타입까지 다 있잖아요. 밤 제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 사실 어떤 제품을 쓰는지는 내 피부 타입이 가장 중요하기는 해요. 많이 건조하고 유분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너무 가벼운 젤 타입보다는 크림 타입이나 밤 타입으로 가시는 게 좋을 거고요. 얼굴에 유분기가 너무 많고 여드름이 좀 잘 나는 피부다라고 하면 가벼운 젤 타입이나 로션 타입으로 가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사실은 제형 따라서 자외선 차단되는 정도에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SPF 지수나 PA 지수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발랐을 때의 농도라는 것들도 또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스프레이 타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뿌리는 거다 보니까 두껍게 바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자외선이 투과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스프레이 타입이나 젤 타입 같이 좀 묽고 발림성이 좋은 애들은 바디 전용으로 좀 바르시는 게 더 좋고요. 얼굴은 적어도 로션 이상, 그러니까 크림이나 밤 타입, 로션 타입을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손실을 발라주라고 하셨는데 사실 메이크업을 다 한 얼굴에는 바르기가 힘들잖아요. 바르기 힘들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는 화장을 지키는 것보다는 피부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귀찮아도 수정화장을 더 한다 생각하시고 반드시 더 발라주셨으면 좋겠고요. 선쿠션 같은 타입은 제가 사용을 해봐도 화장한 위에다 발라도 크게 화장이 무너지거나 이렇게 수정할 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제품들을 좀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파운데이션이나 BB에 이런 선스크리닝, 그 자외선 차단 기능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품을 사용을 하니까 나는 선크림 안 발라도 돼, 자외선 차단제는 안 발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자외선 차단제는 굉장히 많은 양을 바르셔야 돼요. 한 번 쓰는데 의사들이 권하는 양은 얼만큼이냐면요, 요 정도 양을 권해드려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500원짜리 동전이거든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500원짜리 동전만큼 바를 게 아닌 이상은 충분한 양의 효과를 얻으실 수가 없어서 저는 아무리 그렇게 혼합되어 있는 기능의 파운데이션이나 BB크림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선크림은 따로 바르실 걸 권해드립니다. 사실 처음에 이 양을 그냥 한 번에 다 피부에 얼굴에 바른다, 백탁현상 없을 수가 없어요. 피부에 덕지덕지 묻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번에 다 바르기보다는 한 3분의 1 정도씩 나누면서 한 번 쭉 발라서 흡수시키고 다시 한 번 또 발라주시고 해야지 친구들한테 놀림받지 않고 밖에 외출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의사연! 피부 관리 좀 하신다는 분들 보면은 잘 때도 자외선을 노출시키면 안 된다 해가지고 선크림 바르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워낙에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도 기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계시지만 엄밀히 말하면 색조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기초 제품 같은 경우는 닦아내지 않아요. 바른 다음에 특별히 이걸 닦아내기 위해서 2차적인 세안을 한다거나 클렌징을 한다거나 하지 않는데 자외선 차단제는 반드시 주무시기 전에 닦아내셔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 동안에는 피부도 재생을 하는 시간이에요. 피부도 휴식을 취하면서 손상된 피부세포가 재생을 해야 되는데 자극적인 제품이 위에 얹어져 있다라고 하면 효과적으로 피부 재생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모공을 막기도 쉽고요. 특히나 잘 때 있어서는 우리의 피부 건강을 위협할 만큼의 자외선량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피부에 무리를 주면서까지 바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 햇볕이 가장 많이 쐬어지는 부분이 정수리잖아요. 정수리도 발라야 되나요? 못 바르죠. 정수리도 바르면 참 좋겠는데 크림 제형 자체가요, 대부분 크림 제형이니까 이렇게 털이 나 있는 부분들을 골고루 바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두피가 좀 많이 예민하고 햇빛에 노출이 됐을 때 너무 이쪽 이제 정수리 부분이 좀 뜨겁다, 모발의 양이 많지 않으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진짜로 정수리 부분 벗겨지시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분들은 모자를 쓴다거나 아니면 양산 같은 것들을 써서 막아주셔야지 크림을 그쪽으로 바르는 거는 처음 생각해 본 것 같아요.
의사연. 오늘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 나눠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까지 꼭 눌러주세요.